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시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민 배우 김성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말 최악의 폭염을 잘 지내고 이렇게 네. 9월 달에 만나니까 좀 새롭네요, 분위기가. 저는 사실 우리 선생님을 매주 네. 뵙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KBS에 오다 보면 네. 이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에 서울뚝배기 네. 우리 선생님의 그 서울뚝배기 네. 배우 시절에 네. 그 사진이 맞아요. 있어서 매주 선생님을 뵙고 아이고. 제가 마음속으로 인사를 하고 가는데요. 이렇게 직접 뵙니까 아유, 사진 속에 계신 분이 이렇게 그러네요. 나오신 것 같아서 아유, 진짜 세월이 그때가 네. 30대인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30대 아니면 40대인가? 30대인가? 그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뭐 달라지신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마음은 안 달라졌는데 그 외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네, 아마 우리 김성녀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마당놀이 배우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국악 명가에서 우리 소리를 탄탄하게 이어오시면서 국립창극단의 단원으로 그리고 또 국립극단의 또 단원으로 계시면서 후학양성에도 애를 쓰고 계셨는데 사실 이 KBS가 우리 선생님 친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뭐 많은 활동하면서 KBS에서 국악 프로를 한 12년간 진짜 정말 장기전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개편이 될 때 없어지지 네. 않고 밤으로 갔다가 시간대가 낮으로 갔다가 새벽으로 갔다 아침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12년을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제가 국악에 귀가 뚫렸다면 아마 그 시절에 진행자로 산 그 2년 때문에 다양한 국악, 판소리만 알다가 네. 다양한 국악의 멋을 제대로 알게 된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여담입니다만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음악 들으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네. 자, 우리 김성녀 교수님 친정을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는데 네. 이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마당놀이 배우로서도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뼛속부터 국악인이시잖아요. 네. 네. 국악인이라기 하기는 조금 제가 발이 저립니다마는 엄마가 국악을 하셨고 아버지가 연극을 하셨고 해서 네. 저는 선천적으로 연극과 국악을 접목하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게 바로 지금 내 길을 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극이라는 장르가 제가 제일 선두주자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이제 아마 부모님의 DNA 때문에 네. 네. 이 부모님 존함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김향 선생님 아버님이시고 네. 또 박옥진 명창이 또 어머님이신데 아마 이 여성 국극이나 좀 연배 높으신 어른들은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 박옥진 선생님의 소리는 그냥 탁 내놓으면 눈물 난다 하는 네.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김향 선생님은 연출가로서 이 춘향전을 처음으로 네. 영화로 만든 분이라고 이렇게 네.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사실 우리 선생님의 또 이 자매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다 이 국악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판소리 명창 김성애 네. 명창이 또 계시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그 밑에 동생이 남동생인데 무용을 했었고 네. 또 다섯째 동생 검은고 했고 이제 마지막 막내가 해금하면서 지금 한양대 교수로 있지 김성아라고. 네, 네. 네. 그 중심에 아마 우리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국악을 알리고 또 국악을 활성화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네. 했다고 봐요. 전문 국악인으로서는 명창 명인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국악을 접하게 하는 교량 역할을 한 게 바로 내가 했던 역할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 국악인 하면 조금 제가 아까 발이 저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간 우리 선생님께서 활동해 오신 그 영역을 보면 참 이 발이 저리시다는 건 너무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네.
또 가야금 병창도 하셨잖아요. 네. 그 병창은 제가 이제 박귀 선생님의 이수자고, 네. 그리고 안숙선 씨 다음에 2호 이수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고 판소리도 오바탕을 다 배우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고 아, 이 길이 판소리의 길이구나, 이게 소리 길이구나 하는 그 정도로 아는 거지, 이제 그걸 갖다 공부를 해서 명창으로 가는 길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거기서 배운 모든 우리 소리의 정서나 자랑스러운 모든 맛깔스러운 것들을 연극 속에 같이 접목해서 연극 속에 들어가 있는 소리, 극, 마당놀이라든가, 네. 그리고 새로운 음악극 이런 장르들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이 저리시다 하는 표현보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다. 네. 가지를 하나 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가지가 우리 선생님만의 색깔이 네, 네. 담뿍 담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 가장 한국적인 연기, 네, 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는 배우다 이런 표현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소리를 알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기 수업도 우리 소리에서 발성법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그리고 고저성음을 네. 운영한다든가 장단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리에서 배운 연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한국적인 연기술을 제가 갖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의 회자되는 작품이 바로 벽 속의 요정이 아닌가 네, 네. 싶은데요. 그 모노드라마를 제가 늦게 했는데 그게 1인 32역이거든요. 네. 남자역, 여자역, 아이역, 할머니역 모든 뭐 주변의 인물들까지 32역을 하는 그 저변에는 판소리를 할 때 1인 매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연극 배우보다도 더 넓은 영역의 연기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배우는 아니지만 배우보다 더 훌륭한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그 소리뿐만 아니라 연기술까지 익힐 수 있는 게 판소리의 장점이거든요. 네. 아마 그거 공부한 덕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네. 현재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저는 그냥 창극단에 10년 잠깐 있다 나왔지만 이 창극단에 나와서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니 또 이 우리 선생님께서 단장 예술감독으로 네.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네. 이 팬층이 네. 두꺼워지고 네. 또 젊은 관객들이 늘어났다 하는 평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판소리가 우리나라에 최고의 예술이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지만 판소리와 창극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판소리를 재료로 해서 창극이라는 이 시대의 새로운 공연예술로 만들어져야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동시대성을 가진 창극이 되지 않을까. 판소리만을 위주로 한 창극을 만든다면 계속 그것은 판소리를 듣지 창극을 보는 맛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계속 전통 이어가야 되고 네. 창극은 전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 시대에 네. 만드는 게 제 이제 과제였다는 생각을. 그래서 네. 그 확장, 그러니까 소재의 확장, 또 이 관객을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무한 변신 이런 것들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뭐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관객들이 다양해졌고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네. 다음 창극 작품은 무엇일까 하는 기대하는 팬들이 많아서 이제 가장 핫한 공연 예술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존의 창극의 예, 매니아층에서는 또 걱정어린 시선으로 물론 바라볼 수도 있지만 네, 네. 또 이 미래의 관객들과 또 우리 전통의 또 저변 확대 그리고 또 우리 소리를 또 현대화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면 네. 또 다양한 옷들을 네. 좀 입혀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극이 우리만 매니아층이 즐기는 창극이 아니라 모든
공연을 좋아하는 많은 그 팬들을 위한 공연이 되어야 그 팬들이 판소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 이 공연을 보고 아, 창극이 이렇게 재밌었어? 뮤지컬보다 더 재밌네? 그럼 판소리란 뭐야? 그리고 이제 판소리 완창대가 또 매진 사례로 갈 정도로 아. 그 매니아층들을 만들어서 다시 판소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판소리가 그냥 창극하고 또 판소리하고 구별이 없이 똑같다면은 창극이 살아날 네. 그런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지키고 네. 창극은 창극대로 21세기 창극, 22세기 창극 이렇게 시대와 같이 변하면서 동시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가 아직도 갖는 창극에 대한 그 판단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네. 참 아, 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뭐 그 여러 옷도 입혀보고 여러 시도도 해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렇죠. 우리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은 참 네. 판소리라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변신을 해도 그 안에는 판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판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신도 가능한 거고 또 다시 판소리로 그 사람들 회개시킬 수 있는 아. 그런 작품의 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판소리가 진짜 네. 우리 교수님의 그 네. 예술 활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창극단의 또 리더로서 네. 또 예술 감독으로서 아주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하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엄마가 국악인이었고 선생님이 박규희 선생님의 네. 제가 예수자고 또 판소리 오바탕을 다 배워준 선생님들한테 보은하는 길은 저는 수업료도 한 번도 내지 않고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은하는 길은 창극을 활성화시키고 네. 제가 그 받은 것을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네.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심 없이 하는 창극 작업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소신껏 제가 있는 한은 창극의 그 변신 무한 도전을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끝으로 네. 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 개인적인 우리 김성녀 선생님 개인의 또 목표 또는 뭐 꿈, 네. 계획 이런 게 참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무대에서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배우로서 이제는 넓게 그동안 활동했다면 이제는 깊고 굵게 작품을 하나 오더라도 그 배역을 정말 완성도 있게 해내가면서 무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이제 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배우로 가장 한국적인 배우로 관객들한테 뇌리에 박히는 그런 좋은 배우 그게 이제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네. 뭐 이미 그 수준에 뭐 도달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네.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김성녀 선생님의 모습 정말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 배우로서 뮤지컬, 연극, 음악극, 창극 또 마당놀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 펼쳐오고 계신 국립창극단의 김성녀 예술감독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눴는데요. 또 이 무대 혹시 또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아 저는 이제 창극단 공연이 네. 이제 하반기에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이라는 걸로 12월 달에 다시 이제 모노드라마 2탄을 공연할 겁니다. 벽 속의 요정 다음 이제 네. 2탄인 거네요.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 맛있는 만두 만드는 네, 법. 네, 그래서 무대에서 최초로 만두를 만들어 가면서 연극을 하는 요즘 먹방이 네, 네. 아마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코드 같은데 네. 아마 무대에서 직접 만두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연극을 만드는 건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공연에 가면 만두를 얻어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저 혼자 먹습니다. 아유. 아마 그 연극 끝나고 네. 또 만두집도 진짜 네. 불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끝나고 제가 일이 없어지면 만두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 전통으로 소리길로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국립창극단의 김성녀 예술감독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많은 활동 펼치시려면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건강관리 잘하셔서 네. 많은 무대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물 같은 남상일 씨도 건강 잘 지키시고 많은 활동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통으로 소리길로 전통사랑 초대해서 김성녀 선생님과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으로 김성녀 예술감독이 노래한 연극 한내 승천 가운데 한내의 이별 공연 실황 음원으로 만나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h.
Oh.